여자 김병인 김병인의 음료의 무인 음료의 무인 병인 정묘 정묘 무진기사 경호 수민이고요 육대운 올해 42 이 지금 그 격이 상관격의 재성용신 그렇지 이제 일단 이 월지급제가 보면 안 돼요 을목이 인연으로 태어나서 월지급제 보면 안 되고 투가 안 되면 투가 안 되는 위주로 가는데 그럼 무토로 봐야 될 것이냐 병화로 봐야 될 것이냐 보는데 무토는 인월이라 무토를 극하는 월이기 때문에 예? 네? 인월이라 그래서 병화로 잡아야 돼 그 부분을 좀 살짝 궁금하네 그래서 상관격에 재성용신 하는 거예요 일간도 강해 격도 강해 용신도 뭐 약한 편이 아니에요 백화점 의류매니저고 뭐 남편과 불화가 심하고 남편은 퇴직하고 백수라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대원 같은 경우는 뭐 정면 무진 기사까지는 별 크게 뭐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경호 대원에 병화가 이게 경금을 극하는 상관경관이긴 한데 지금 괜찮아 예 계속 말씀하신 거대로 통근처가 없기 때문에 네. 경금이 근데 그 사회적으로 상관경관 때도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거하고 별개로 이 부부 관계는 힘들 수 있나요? 그렇지. 그리고 이 사실은 무관사주잖아. 그렇지. 남편이 어디 있어 이게? 지장간에 씻고 가든. 어차피 남편도 못 살아 이런 사람. 그러네. 응? 그리고 그러면은 이 그 이사주를 그 이사주는 목화 동맹이에요? 예. 네. 응? 차 어디, 여진을 태어나서 병을 갔네. 목화통이. 뭘든 대단히 비상한 사람이야. 임신대원부터는 어떻게 괜찮아. 왜 그러냐면, 이 기토가, 이게 목화통이면서 이게 조용신도 돼요? 이놈이 춥잖아요. 네. 그러면 임수 들어가서 병을 깬다. 기토가 무토가 다 막아줘. 또 임수 들어가면 힘 달라지 하나도 없어 이거 지가 들어가서 뭐 할 건데 이거 힘이 하나도 없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목화통관이더라도 손가락은 안 하는데 선생님 뭐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체적으로 뭐 한 가닥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자들 목화통명은 네. 식상이잖아 그래서 좀 그래 남자 목화통명은 남자였대 좀 그래서 이 지금 그 상관이 격일 때는 상관이 자유롭게 날뛰면 안 되는데 그 임계수가 왔을 때 이 지금 재성도 용신으로 쓸 수 있고 인성도 용신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 재성과 인성이 이럴 때는 서로 다투는 건가요? 아니면 재성이 인성을 뚜두려 패서 이기는 건가요? 재와 인이 서로 다투면 어차피 상관격은 파격되잖아요? 자, 여기서 인성이 들어와서 재성을 어떻게. 그러니까 재성이. 얘네들 신경 가서 재성들은 인성 하나 들어와 봐야 아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힘이 하나도 없이 들어왔는데 그런 거 다 죽어 가는 놈을 내가 누구 별 거야, 말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비놔둬도 지금 뭐 어떻게 병화를 어떻게 건드릴 수 있나? 뭐 어떻게 되지? 그러면 하여튼 뭐 힘이 있어야 다투지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운은 경호대원 이런 경대원 이런 운은 안 좋은 거예요 어찌됐든 힘달라시 들어왔지만 상관경관을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때 어찌됐든 정관을 날렸잖아 가정적으로 이럴 때는, 그러니까, 육친 관계로 따지면, 가정적으로는 정관이 날아간 거야. 아마 남편이 백수 때, 경호대원 때,
남편이 백수. 그래서. 이혼만이 아니고 직업이. 모카 동맹이면서 조조도 하고. 그러니까 병아만, 병아가 이 사주는 어떤 핵심이에요? 병아가? 그러면, 모카 동맹일 경우에는 상관이 혼자 나가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상관이. 휴격이지만, 모카 통명일 경우에 한해서 그런 거예요. 상관이 그냥 자유로워도. 이 사주는 상관이 자유로운 게 아니고, 죄를 생하고 있거든. 이런 경우는 더 좋고. 만약 하나, 상관이 혼자 놀아 아무 그것도 없는 데는, 그래도 성격을 보고. 그, 제 손님 중에, 연세대 의대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모카 통명에 상관 써요. 그런데, 항상, 정간 재혼에 피곤해. 상간 정간에서. 그렇지. 정간 재혼에 피곤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아니, 그, 이제, 전공이들하고 이제 술 한잔 먹고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옆에 이렇게 대고 노래 안 불렀다고 그 성추행인 것도 발레 들어가가지고, 아, 고생했다니까요. 미쳐요. 아주. 그게 또 미투 한참 시끄러울 때 그때 공교롭게 또 그렇게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징계받고 해가지고 또 뭐 좀 느낌을 어? 한 잔도 못 먹고 오겠어요. 피곤하다니까 집에. 건강으로서 몸 사리고. 그렇지. 되게 빨리 끝나네. 하늘 한 번. 하나 남았어요? 네, 근데 이거 영상 알았습니다.